후보님이 오시기 전에 잠시 마산 어시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마산 어시장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정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편 없이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산물이 보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네요. 아, 네, 더 둘러보고 싶은데요. 지금 조원진 후보님이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유세현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어시장은 잠시 후에 조원진 후보께서 둘러보실 때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이슈가 아니라 문재인 홍준표 지금 당장 후보진을 사퇴해야 되는 거에 심각한 이슈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북한 유언인권 제안을 찬성을 되냐 물어봤다는 증거가 오늘 드러나서 날씨가 너무 거의 좋습니다. 문재인 쪽 대응을 보면 거의 내란 사태 수준입니다. 내란 사태 수준입니다. 명백히 2007년 10월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 다섯 명 신경 쓰지 말고 식스맨 기호 6번 조원진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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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려가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전 국방장관이셨고 안기부장이셨던 새누리당 당대표 선대위원장 권영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다섯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마산은 제가 정말 서남북인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으로서 특히 이쪽에는 우리 이은성 선생님께서 건국회를 18년 동안이나 회장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저의 온 정말 대선배였었던 노재현 장군께서 국방부 장관 하신 곳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마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건축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두고 제가 오직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현역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졌고 국방부 장관 안기부장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래도 안보다는 많이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 무엇보다도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막중한 안보를 맺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는 60만 국군이 어느 곳이 지적인지도 모르는 공수권자, 군 공수권자를 모셔야 한다는 이와 같은 절박한 순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지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물색하고 섣든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조원진 후보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 위에 핵과 미사일을 얹어놓고 우리가 복지 사령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도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원진 후보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제가 더 없지를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안보에 대해서 나는 제가 이 마지막까지 제 모든 역량과 경험을 공체적으로 쏟아서 이 기호6번 우리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를 확실하게 보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조원진 후보와 저를 믿고 대통령으로 5월 9일 꼭 뽑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호6번 조원진 기호6번 조원진 기호6번 조원진 사랑하는 만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태국애국 국민 여러분 기호6번